혹시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에 뜬 달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본 달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매일매일 달을 관찰해보고 달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먼저 달의 모습을 관찰해보도록 할 건데요. 달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달은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변하기 때문에 한 관찰 기간을 넉넉하게 한 달 이상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이 시작될 때 음력 1일이나 2일, 3일경에 먼저 관찰을 시작하면 좋은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이 음력 1일이고 그 다음에 4월 5일, 5월 5일이 음력 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관찰을 시작하면 정말 좋겠죠. 그 다음에 매일 달을 관찰해도 좋지만 시간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틀 혹은 3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관찰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의 모습을 관찰해보고 달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관찰 기간을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찰 기간을 실험 관찰에 적어주고 이 관찰 기간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달을 관찰해보면 좋은데요. 이때 달의 모습을 관찰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의 모습을 관찰한 걸 바탕으로 붙임딱지를 붙여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관찰한 달의 모습과 똑같은 붙임딱지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렇게 선생님이 붙임딱지를 11일까지 붙여보면 여기 음력 2, 3, 4일경에는 이렇게 달이 휘어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달을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관찰하게 되면 달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달이 점점 커지다가 8일과 9일 정도 되면 달이 반틈 정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사년달이라고 하는데 활이 잡아당겼을 때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활 현자를 써서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점점 쭉 이렇게 달이 커지다가 음력 15일 정도쯤에 되면 달이 이렇게 가득 차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득 찬 달을 보름달이라고 하죠. 보름달까지는 점점 달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데 보름달 이후부터는 이렇게 점점 달이 점점 비치는 모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음력 21일부터 23일 정도 되면은 상현달과 마찬가지로 달이 반틈 보이게 되는데요. 상현달과 정반대 모양이 보인 이런 모습을 하현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이 점점 작아지다가 음력 28일부터 27일경에는 거의 끝부분만 보이게 되는데 이럴 때를 금운달이라고 합니다. 다음 점점 작아지다가 29일경에는 달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 다시 날짜가 지나게 되면 달이 점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은 음력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다가 15일경에 가장 큰 보름달이 되고 점점 다시 또 작아지다가 점점 커지는 모습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초승달에서 점점 커져서 상현달이 되게 됩니다. 상현달에서 점점 커지게 되면 달이 동그랗게 보이는 보름달이 되게 되죠. 보름달이 되게 되면 달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데 점점 보이지 않게 돼서 달이 반틈이 보이게 되는 하얀달이 됩니다. 하얀달에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면 마지막으로 금달이 되고 다시 또 초승달이 되는 과정이 반복되죠. 이러한 과정은 약 30일마다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달의 모습의 변화를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악군 선상공과